광주의 한 고등학교 시험지 유출 사건으로 광주 교육의 신뢰가 추락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 교육청의 인식은 안일하기만 합니다. 전현우 기자입니다. 시험지 유출 사건 뒤 광주 교육에 대한 신뢰도가 땅에 떨어졌지만 광주시 교육청이 내놓은 수습책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교육청은 이번 사건을 개인의 일탈 문제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번 사건의 파장이 광주 교육계 전체로 확대되지 않을 거라는 동떨어진 현실 인식을 내놨습니다. 한 학생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시 교육청 전체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발전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학교에서도 시험지 유출이 발생했을 수 있으리란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험지 관리와 보안에 대한 교육청의 감독이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각급 학교에 시험지 관리 매뉴얼을 제시하고 설명했을 뿐 그대로 이행됐는지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부랴부랴 지난 16일부터 이틀 동안 점검을 실시했는데 일부 학교가 시험지 관리 시설이 취약하다는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시설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은 일부 좀 발견이 되어서 보관하는 그 절차를 위반하기도 일부 드러났고요. 교육청의 안일한 태도 때문에 입시를 앞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불안감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확실한 답을 준 다음에 애들을 안심시킬 수 있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관학교를 시작으로 다음 달부터 수시 모집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광주시 교육청이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KBC 전현우입니다.